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밤에
역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변함없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한시도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희망의 새해를 기대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믿음의 생활과 선교와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계획합니다. 전도와 봉사의 계획도 세웁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당장의 눈앞 일들에 급급하여서 지킬 수 없는 헛약속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한량없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함께 걷자고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멋대로 달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내 손을 잡으려 하셨으나 내가 뿌리치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이 없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기대고 의지하지 않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는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십자가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보는 것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케 하시고 삶의 지혜를 풍성케 하셔서 생활 속의 영성이 내 안에서 연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소중함과 직장과 생업의 고마움을 잊게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늘 감사하면서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생의 폭풍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거나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손을 잡아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로 인해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평강과 은혜의 축복만이 임하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학과 군대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간구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신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품으며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여서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타올라 주님의 자비와 평화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며 세계 만방에 흔들리지 않는 선교와 전도를 통해 고난받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강건케 해야 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과 비전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음을 직시하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최고로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뜻을 받들어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목적 있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평안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말씀의 소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조동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시원 찬양대의 찬양으로 예배가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를 잔잔한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도,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왕권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의 삶이나 또 세계 역사 가운데 또 미래까지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그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가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최근에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잘 받지 않으면 정말 자신의 주권자, 실제적인 왕권을 지닌 결정권자,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또 나라가, 또 가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받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되죠. 오늘 주님께서 신앙인의 정도를 따라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왕권을 보라, 내 왕권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이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 중에는 한 명도 지금 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 재림의 그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본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뭐를 말하는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권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진리의 왕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그것은 진리의 왕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그 예수님의 행동이 보입니다. 그 엿새 후에 그 제자들 중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변형이 되셔서 그분의 찬란한 그 왕적인 본질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변화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가,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그 왕권을 보리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역사 위에 보여주신 거죠. 그 보여주는 그 모습이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정말 그 신성한 빛을 띠는 거룩한 분으로 변화되죠. 근데 그때 그 변형되는 그 변화산에 그 홀연히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죠. 자,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 아,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 여러분, 모세가 의미하는 바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서들,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의미하죠. 아,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지금 제자들, 대표적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대표적인 제자들, 이건 신약 시대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이제 사도들을 의미하죠. 근데 그들이 다 모인 거죠. 아,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다음에 예언자의 대표인, 예언서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신약 시대 이 사도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변형되신 그분을 위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내용이 17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홀연히 빛난 구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소리가 나는 게 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요?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들도.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신 진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그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34장 29절부터서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이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는데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두려워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 전달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씀 내용보다는 모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신성시하게 되니까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모세 자체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가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모세에게 주목할까 봐 얼굴을 가려버린 거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율법,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말씀들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부 다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그 모든 진리가 이제 귀결이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부처도 공자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뭐요?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헛된 것을 보게 된 그 수건을 가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 더 이상 그 모세를 주목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들과 함께 흙먼지길을 걸으면서 또 멸시당하고 초라하게 지내는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진리의 왕이신가,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점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 모세, 엘리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진리 왕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친히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왕이 자유를 선언하면 아무리 노예여도 아무리 가난해도 보잘것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정말 훌륭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가둘 사람이 없습니다. 붙잡아둘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왜곡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불필요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우리는 지금 묶여있고 얼매여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부자유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단의 사설이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든지 뭐 사주팔자든지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세상은 그들을 잘못된 이단화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가능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결국 영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제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즐겁고 기쁜 게 됩니다. 아, 바른 선택을 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었고 위대함이구나.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되고 진리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정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론과 가치를 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걸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왕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 서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왕권을 또 봤을까요? 이 변화산에서 모든 율법과 연설을 통합한 진리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또 어떤 것을 봤을까요? 그들이 본 것 중에 놀라운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친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고 지배할 수가 없고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의 자유함을 영광을 보여준 거죠. 어차피 죽을 세상에서 정치적인 왕노릇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비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이 생명의 왕권이 죽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보게 되죠.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진정한 왕을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 없이 사망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악인이건 선이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부활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요, 악인도 부활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는 요한복음서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근데 만약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보여주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가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생명의 왕이신 것, 주권자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의 왕이신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그 제자다라고 할 때 죽음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정말 당당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공회 앞에서 그 서슬퍼런 그 유대인 관리들 앞에서 그들이 한 말입니다. 진짜 이들의 왕이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력은 유대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주이신 그분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왕으로 믿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마저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함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생명의 왕권을 지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비굴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또 괴롭게 살든 즐겁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확보한 삶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비굴하게 세상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좀 더 잘 살려고 진리를 외면하고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고백하면서 생사를 초월한 생명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결한 신앙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왕권을 지닌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권을 보라.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왕권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럼 또 어떤 왕권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할 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권세로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얼마나 권세 있게 임했는지 그 성령의 그 다스리심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 그들의 수치감, 두려움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강력하게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다스리심이고 통치인지 그것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왕권을 능가하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모든 반역하는 세력들을 진멸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거기에 거역하거나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피의 평화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팍스 로마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입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놀랍게 그들은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린 건데 그것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로마 황제나 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성령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평화를 내 마음의 평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세상을 정죄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제의 사명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편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왕권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운명을 결정하는 엄청난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늘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결정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왕적인 권세를 지닌 통치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어마어마한 존재에 들러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력인가. 구약시대에 요셉이라는 한번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죄수로 갇혀 있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노예이고 죄수인데 외국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감옥 안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랴? 그럼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 왕의 모든 통치권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가 이
왕의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름뿐이다. 내 집안 외에는 온 세계를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절대적인 통치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배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7년 대기근에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했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 것은 아니에요. 요셉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요셉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조금만 임하는 그런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타치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언제든지 떠나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완전히 내주해 계신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 모든 세포까지 내 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의 감동과 함께 내주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러 한 다음에 너가 심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영적인 모든 권세가 성령님에게 있거든요. 가장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적인 다스림, 영적인 세계의 주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인의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세상을 멸하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 왕권을 본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엄청난 주님의 왕권을 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죠. 모든 것의 총합이죠. 본질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왕권을 주셔요.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 진정한 의미의 왕권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요.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됐냐에 따라 한 나라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흥황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흐름을 다 알고 권세가 있는 분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어야 그 나라가 잘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분이 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 그 주권을 주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쥐어쥐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듣지 않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정도를 건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비굴해지느냐, 초라하냐? 이 주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왕권을 쥐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삶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국민도 대통령도 정치인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지 않는 한은요, 아무리 대통령 바뀌어도요, 아무리 별난 일이 있고 제도가 바뀌어도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혼돈의 연속입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가, 역사의 완성자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것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기약이 되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참 복된 분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멘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인생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의 주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름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그게 하나님에게 아까 해당됐던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더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어린 양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다는 결국은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왕권을 회복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주님의 왕권의 세 가지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리의 왕을 따르는 자들이고 여러분은 생명의 왕을 따르는 자들이고 역사의 심판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사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이제 신앙의 정도를 걸으십시오. 세상에 비굴하게 약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왕권을 확실하게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들도 이길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굴했던 이유가 무력하고 초라한 내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죄와 악을, 내 교만함을,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있고 분열 가운데 있고 해결할 기미가 없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이 인정이 된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나라가 된다면 다시 한번 희망이 있고 이 민족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통령도 재판관도 국민도 여야도 다 왕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또 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또 이 나라 민족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분적으로 알고 무능한 죄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며 서로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도 나를 다스리겠다고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다가 결국 함께 망하게 되는 비극이 이 땅 어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왕권이 임하고 주님의 진리와 주의 생명과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도 주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며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이 민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타이중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성진 선교사입니다. 대만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삶에 깊숙이 도교와 불교가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도교가 3분의 1, 토속불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성교 15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2%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바꾸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원래 믿던 조상신에게 벌을 받을까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실제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영혼 정착하면 선교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만은 선교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신조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단기 선교팀 대학부 김유민 자매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아져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선교 공연 준비는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한데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느라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드리는 경건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경건의 기도 시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선교에 도움도 못 되고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가득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선교팀은 매일 열심히 연습에 매진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대만 땅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내일이면 대만 땅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대만인의 한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대만 선교팀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왕권이 대만 그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아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우상을 파하고 이론을 파하고 주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려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가득한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모든 더럽고 추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구원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역사들이 저희들의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대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로 이양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함께 파송하며 함께 선교하오니 교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대만 선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2016년 결산에 대한 공동의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 문화 아카데미, 그다음에 성서 아카데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역 공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 신앙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확대해 갈 텐데요. 뭐 탁구, 축구, 독서 클럽, 배드민턴, 이제 앞으로 사이클, 나중에 오토바이 동아리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교제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성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고 공동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